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다시 나아가고 우리가 영원한 그 구원의 생명의 길로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심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 오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입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신주 나 이제 놀라
지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다 같이 기도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은혜를 종종 잊고 세상과 타협하며 죄를 짓고 나는 저희의 나약한 심령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희생과 사랑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증거하는 저희 코넬 한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팬데믹으로 힘든 상황에도 어김없이 따뜻한 봄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된 가정과 몸과 마음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치유와 회복으로 이끌어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의 선교사에게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적박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역과 그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늘 임하시며 물질과 안전으로 채워주시고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함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삶 속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쓰시는 섬김의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 섬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늘 승리하는 예배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가슴 속에 품고 살며 겸손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동행해 주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신 보혈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다시금 새기게 하시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늘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오직 한 분 주님께만 올려드리기를 원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arly morning, on the third day after Jesus' death and burial, a few of the women decided to go visit the tomb. They planned to take care of the body. But when they came to the tomb, they were shocked to find that the stone was already removed from the door. Angels stood outside the tomb and told the women, "Jesus isn't here anymore. He has risen." Mary was standing there outside the tomb, wondering what had happened. She was confused and thought that somebody had taken Jesus' body. She did not understand what the angel was saying. Then she heard a voice behind her say, "Woman, why are you weeping?" Mary didn't recognize the voice through her sobbing, but thought it must be the gardener who worked near the tomb. "Please, sir, if you've taken his body, please tell me where you put it." "Mary," the voice came again. Now Mary recognized the voice. "Teacher," she said as her heart flared up with gladness. It was Jesus. He was really alive. "Go and tell my brothers," Jesus said. Mary turned and ran as fast as she could. It was true. Jesus was alive. She had just seen him with her own eyes. She was so excited and could not wait to tell the disciples and all the people that Jesus was truly risen. Back at the home where the disciples were gathered, Mary rushed into the room. "I've seen him. He's alive. Jesus is alive." The disciples were so surprised they could hardly speak, but they too ran to see the risen Lord. One disciple wasn't so sure. Thomas couldn't believe that such a thing could actually happen. He loved the Lord so much, but did he really rise from the dead? Surely it couldn't be. "Unless I see his hands, place my finger into the mark of the nails, and put my hand on his side, I will never believe," Thomas said. One day, Jesus appeared to his disciples as they were sitting in their upper room. He didn't use the door. He simply walked through the wall. The disciples could not believe their eyes. It was really Jesus. He was alive. He was standing there in person, in their midst. Jesus even ate with them, so they could truly see that he was a real person and not a ghost. Then, holding out his hand, Jesus spoke. "Thomas, put your finger here, see my hands, and put your hand and place it in my side. Do not doubt. It's me. Believe." He turned to Jesus, embracing him with great love and affection. Jesus was truly alive. Jesus appeared to many other people, and soon word spread of his resurrection. As people retold the account, many more became believers. Everyone marveled at the fact that Jesus, the Son of God, came in human form to bring redemption and salvation to anyone who would believe. Jesus was the only sacrifice that could appease God's anger towards sin. He was the only way to enter eternity with God in heaven. To this day, we proclaim this wonderful message to all who are willing to hear. Hi! Easter is so close. It's next week. And as we continue to get ready for Easter, I hope you will think about what Easter means to you. Is Easter really about bunnies and chocolate eggs? Is it having to do with an Easter egg hunt? Or is it one of the most important days of the year? The resurrection of Jesu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events in the history of the world for all people everywhere. But it's also a very special day for you and for me and for every person. Let's read from John chapter 20, verses 11 through 18 and 24 to 29 to see why Easter is so special. "Now Jesus stood outside the tomb crying. As she wept, she bent over to look into the tomb and saw two angels dressed in white, seated where Jesus' body had been, one at the foot and one at the head. They asked her, 'Woman, why are you crying?' 'They have taken my Lord away,' she said,
and I don't know where they have put him. At this, she turned around and saw Jesus standing there, but she did not realize that it was Jesus. He asked her, "Woman, why are you crying? Who is it you are looking for?" Thinking he was a gardener, she said, "Sir, if you have carried him away, tell me where you have put him, and I will get him." Jesus said to her, "Mary." She turned towards him and cried out in Aramaic, "Rabboni," which means teacher. Jesus said, "Do not hold on to me, for I have not yet ascended to the Father. Go instead to my brothers and tell them, I am ascending to my Father and your Father, to my God and your God." Mary Magdalene went to the disciples with the news, "I have seen the Lord," and she told them all the things he had said to her. Now Thomas, also known as Didymus, one of the 12, was not with the disciples when Jesus came. So the other disciples told him, "We have seen the Lord." But he said to them, "Unless I see the nail marks in his hands, and put my finger where the nails were, and put my hand in his side, I will not believe." A week later, his disciples were in the house again, and Thomas was with them. Though the doors were locked, Jesus came and stood among them and said, "Peace be with you." Then he said to Thomas, "Put your finger here. See my hands. Reach out your hand and put it in my side. Stop doubting and believe." Thomas said to him, "My Lord and my God." Then Jesus told him, "Because you have seen me, you have believed. Blessed are those who have not yet seen, who have not seen and yet have believed." When we study in school, it can sometimes be fun to learn about Abraham Lincoln or about the Pilgrims. But even if it's interesting, don't you sometimes wonder why you have to learn about these things? When we're just learning facts, sometimes it may not seem that important. But when what we are learning becomes personal to us, then we won't ever forget. That's what happened to Mary Magdalene and Thomas. On Easter, we see that Easter has a very special meaning for Mary. Just a few days earlier, you have to remember, Jesus had died on the cross. He had been one of the few people who had loved her and cherished her for who she was, no matter what sins she had committed before. She had come to love Jesus so deeply and wanted to follow him for the rest of her life. But she felt lost and alone and sad now that Jesus was gone. How happy do you think Mary felt when she realized that Jesus was back and alive? It says in the Bible that Jesus had to tell Mary not to keep holding on to him, because the first thing she did was to run to him and hug Jesus. I don't think she ever wanted to let him go. Mary's whole life changed when she knew that Jesus was alive again. And our lives should be just like that. Jesus being alive isn't just a historical fact. It's a chance to have a caring and a sharing relationship with Jesus, for Jesus to be a part of our lives today, tomorrow, and for the rest of our lives. Now, I think many Christians have a hard time because they kind of feel like Thomas did. Thomas wanted nothing better than for Jesus to have come back from the dead. Thomas had actually lived for 3 years following Jesus. They had traveled around for 3 years, going here and there and everywhere. Jesus had taught Thomas so much in that time, and he had changed Thomas's life, his hopes, and his dreams. But when Jesus died, Thomas felt so much pain. He must have felt like a big hole had been taken out of his heart. Thomas was so deeply hurt that he was afraid to hope again, because what if it wasn't true? Then he could be hurt again, and he didn't want to feel like that again. But do you know what's so amazing about Jesus? Jesus didn't get angry at Thomas for not believing that he was alive again. Jesus loved Thomas even more. Jesus said, "Put your fingers here. See my hands. Reach out your hand
and put it in my side. Stop doubting and believe. Jesus doesn't demand that we have to be a certain age or have a certain level of faith to come to him. Jesus wants us to come to him just as we are. We may be hurting. We may be afraid. We may be doubting that Jesus is real, or doubting that Jesus really cares about me, or maybe not even sure that Jesus is powerful enough to save me. That's okay. Jesus came to Thomas and let Thomas touch the scars on his hands and his side, because that's what Thomas needed. Jesus is patient. He will wait for us, but he wants us to come and see. Jesus dying on the cross and being resurrected from the dead isn't just a story, and it isn't just historical facts. It's a personal calling, just like it was for Mary and for Thomas. Jesus is calling you. Now, we have some questions to go over today. Who stood outside the tomb? Angels. Who asked Mary why she was weeping? Yes, Jesus. What did Jesus tell the woman to do? To go tell the other disciples that they had what they had seen at the tomb. Who said he would not believe that Jesus had risen unless he could touch them? Yes. How did Jesus enter the room? He appeared. Yes, he walked through the walls and appeared. What did Jesus do to prove that he was a real person? Yes, very good. Which disciple did Jesus allow to touch the wounds on his hands and his side? Thomas, that's right. The big idea for today is that even though we can't see him, Jesus is real and he is the Lord. Today's memory verse comes from 1 Corinthians chapter 15, verse 4. Christ was buried, that he was raised on the third day in accordance with the scriptures. Let's pray. Lord Jesus, we thank you that we can celebrate your resurrection and all that it means to us, not just all the people who love and know you and honor you, but us, me and you. We thank you, Lord, that you are with us and that we have a new life and a new hope, new dreams because of who you are. And we pray that you will make our lives mean more than they did in the past, because we want to love you and honor you each and every day for the rest of our lives. We thank you that you rose from the dead because of your love for us. In Jesus Christ's name we pray. Amen.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1년 상반기 동안 아래의 기도 제목들로 각자 계신 곳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월까지 주일 예배는 기존과 같이 12시 45분부터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헌금은 수표나 온라인 헌금 사이트를 통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회개와 경건의 삶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유아 세례식 및 입교식이 있습니다. 유재현 장로님의 취임식이 7월 17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고 취임식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는 선교원금이 있는 주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는 부활절로 한글 학교가 휴강입니다. 세금 보고를 위한 2020년 헌금 증명서를 발급해 드리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재정부 이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오늘 기혼 목장지기 성경 공부는 성금요일 예배 관계로 없고 다음 주부터 다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묵상하며 청년 기혼 목장별 모임이 아닌 전교인이 줌으로 함께 모여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줌 정보는 추후 이메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호사나 찬양대에서 준비하는 부활절 찬양에 참가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기쁜 부활절 찬양이 주님께 올려지길 바랍니다. 중고등부의 버추얼 토요 모임이 첫째, 셋째 주 토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고 세례 입교 교육이 3월 4주간 진행됩니다. 2021년 봄학기 한글학교의 후원과 수고해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매일 새벽 예배는 생명의 삶 순서에 따라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이 은혜를 생각하며 다음 주 기쁨과 감사로 부활주일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백신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곧 일상으로 곧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팬데믹이 물러가고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땅에 충만하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악한 것들이 사라지도록, 그리고 말씀 위에 세워진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은혜 가운데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더욱더 세워져서 복된 부활주의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이 땅에 더욱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팬데믹이 빠르게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아버지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 악함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축복할 수 있는 이 땅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우리 1절부터 10절입니다. On the third day, a wedding took place at Cana Galilee. Jesus' mother was there, and Jesus and his disciples had also been invited to the wedding. When the wine was gone, Jesus' mother said to him, "They have no more wine. Woman, why do you involve me?" Jesus replied, "My hour has not come yet." His mother said to the servants, "Do whatever he tells you." Nearby stood six stone water jars, the kind used by Jews for ceremonial washing, each holding from 20 to 30 gallons. Jesus said to the servants, "Fill the jars with water." So they filled them to the brim. He told them, "Now draw some out and take them to the master of the banquet." They did so, and the master of the banquet tasted the water that had been turned into wine. He did not recognize where it had come from. Through the servants who had drawn it, drawn the water, knew. Then he called the bridegroom aside and said, "Everyone brings out the choice wine first, and then the cheaper wine after guests have
have had too much to drink, but you have saved the best till now. 이번 주 한 주간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이 종려나무를 들고서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 또는 팜선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우리가 토요일까지를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성경의 기록들을 한번 추적해 보면요. 성전을 청결하는 그런 모습이 월요일날에 보여집니다. 그리고 화요일날에는요. 이 땅에 마지막 때를 알려주는 이 종말 설교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수요일날에는 한 여인이 자기가 평생 모았던 꼭 귀한 옥합을 깨트려서 죽은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 목요일날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특히 금요일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순환을 당하는 날이긴 하지만은 우리에게는 이 생명의 날이며 이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성금요일 또는 Good Friday 이렇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부릅니다. 이 고난 주간을 우리 성도님들은 경건하게 지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묵상하며 지내는 전통을 우리는 오랫동안 가지고 있습니다. 오락을 삼가하시고요. 또 죄를 철저히 고백하는 기회로 우리 성도님들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 금요일 목장 모임 대신 우리 자녀에서부터 온 성도가 함께 줌으로 오래간만에 모여서 올해는 이 성금요일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는 물론 영어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또 우리 이메일로 보내드리기도 하고 또 자막으로 가능하면 올려드려서 우리 자녀들과 또 영어를 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함께 하셔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또 우리에게 베푸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아오던 이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으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높이 나는 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장 하늘 높이 날아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땅의 사람들에게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복음의 비밀을 알려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독수리 복음이다 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요한은요, 이 다른 복음 기자가 사용하고 있지 않는 특별한 용어들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두 가지를 제가 소개했는데요. 하나는 이 말씀, 로고스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소개를 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이 공간복음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전부 이 기적이다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에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요한은 이 기적이라는 단어보다는 표적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실 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요한은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써서 어떤 이적과 기적일지라도 이 주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한다라고 이렇게 제가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한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표적이다라는 의미에는요. 첫 번째는 주님을 세상에 나타내려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세상이 예수를 바르게 알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목적을 그 표적 속에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주님이 알리는 것이고 또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특별히 기적이라기보다는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목적에 더 강조해서 표적이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 요한은 먼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이 고백부터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 표적들을 소개하는 순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1장을 보았는데요. 다 마쳤는데요. 1장에서는 1장 1절부터 18절은요. 요한복음의 요한의 이 본인의 고백을 먼저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서문으로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었고요. 그리고 19절부터 34절은 예수님보다 먼저 전에 사역을 시작한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또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35절과 42절에서는요. 이 세례 요한의 이 제자였던 안드레의 고백을 또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요. 또 43절과 49절을 보시면은 빌립과 나다나엘이 주님께 드린 고백을 우리들에게 순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오늘 우리가 2장을 또 보게 되는데요. 2장에서는 주님이 보여주신 이 첫 번째 표적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표적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가난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런 표적입니다. 이 첫 표적은 앞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이 첫 신호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듯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변한다고요? 정말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그 다음 장에 보시면 3장에서는 누가 나옵니까? 이 니고데모가 나오는데요. 이 니고데모의 이 거듭남은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이 성령으로 완벽하게 새로워지는 우리의 영적 변화를 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장에 이 4장은요. 사마리아 우물에서 이 만난 여인이 완벽하게 완전히 변하는 그의 삶의 모습을 또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고 또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요 정오에 물길로 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녀가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서 온 동네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여인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우리가 5장을 보시면요.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치유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병자들도 고칠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 새로워질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이죠. 병고침을 받은 이 사람은요. 5장 15절을 보시면은 예수를 알리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적은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한다고요? 사마리아 여인도 들어가서 그 동네 사람을 와서 보라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믿게 만드는 역할을 했고요. 또 38년 된 이 병자도 자기가 고침을 낳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소개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씩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보여주신 이 목적은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장 11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표적을 주님이 일으켰던 것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요한이 11절에서 표적의 목적됨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오늘 소개되는 2장에서 첫 번째 소개되는 이 표적 외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표적 외에 무려 6개가 더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요, 토달 7개의 이 표적이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4장에서 이 왕의 시나의 아들을 고치는 것이 또 이어지고요. 또 5장에서는 이 베데스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38년 된 병자가 병을 고치는 그 표적을 또 보여주시고, 6장에서는 두 가지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그 표적과 함께, 또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그 주님을 두 가지를 또 표적을 6장에서는 보여주고 있고요. 9장에서는 이 날때부터 이 소경이었던 사람을 고치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지막 일곱 번째 이 11장에서는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토탈 2장에서부터 11장 그 사이에서 일곱 가지의 우리 표적을 우리에게 요한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뭐 우리가 일곱 가지다, 여섯 가지다, 뭐 숫자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은 한 가지 질문이 우리에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많은 표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필이면은 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표적을 첫 번째로 주님은 선택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답을 풀리 제가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지 못하고요. 오늘 한쪽의 면을 면만 가지고 이 마리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되셨던 마리아를 통해서 오늘 그 답을 어떻게 보면 반 정도만 이렇게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첫 표적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것을 첫 번째 표적으로 주님이 삼았을까요? 아니 뭐 병자도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다른 것도 충분하게 오병이어를 먼저 앞으로 돌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첫 번째로 의도적으로 그것을 선택했느냐라는 것이죠. 표적은 의도를 가지고 일으킨 기적이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첫 번째 표적은 정말로 중요한 뭔가가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찾아가는 이 여정을 이제 우리가 떠나볼까 하는데요. 우선 우리가 오늘 본문 2장 요한복음 2장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 가나라는 곳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이 가나는 나다나엘의 고향이었다. 뭐 이 정도 우리가 알고 있죠. 자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곳에 함께 있다라는 것을 정보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혼인잔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갑자기 손님 접대용인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 불상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3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잔치집에 특히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요. 손님을 접대한 이 주인으로서는 수치가 될 정도로 대단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 발생한 거예요. 자, 아마도 그렇게 되는 원인이 무엇이냐면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서 기인되는데요. 이들은 7일 동안이나 진행되는 긴 잔치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겠는가 정도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본 어머니는 아들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아니 왜 마리아가 아들에게 알렸을까? 뭐 그것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러자 중요한 것은요. 이 사진에 보시면은 주님은 뭐라고 이 어머니에게 반응을 보이십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어머니 마리아에게 대답을 하시고 반응을 보이십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잘 아는 그죠? 어머니를 여자여 이 구나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아니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불러야지 왜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이렇게 부르냐라는 것이죠. 자 비록 어머니 마리아가 어머니이긴 하지만은 자신이 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일에는 어머니라는 이 자격으로서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라고 이렇게 미리 말씀을 제가 드리고 오늘 본문을 소개할까 합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어서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단어가 어머니라는 말 대신에 여자여라는 이 말씀이 마리아에게 있는 거죠. 생소하게 들려왔을 것이고 때라는 단어가 또한 이 마리아에게 무슨 때라는 어떤 의문을 가지도록 두 가지가 마리아에게 질문으로 다가왔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 여자여, 때가 아니다. 이 마리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혼돈에 쌓일 수 있는 그런 답을 주님께서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이 때라는 말은 주님이 세상에 왜 왔는지, 또 그리고 메시아임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이 첫 순간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중요한 사건에 이 마리아의 요구를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뭐 아버지가 그렇게 하더라도 안 될 것이고요.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이 해도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도 뭔가를 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세상에 온 것도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기 때문에 주님은 더욱더 그런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다소 냉정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은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수 없다는 주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태도입니다. 자, 그리고 그 사실을 확실하게 어머니 되시는 이 마리아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좀 서운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제 뭔가를 확실하게 마리아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수 있는 이 가능성 또한 차단하려는 주님의 의도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때라는 말과 여자라는 단어에서 우리에게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은 여기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 주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대화 속에서, 주고받는 이 대화 속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야, 주님은 정말로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살아가는 분이구나.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떨 때는 때로는 냉정할 정도로 이렇게 대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을 또 보시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냉정하게 어머니에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5절을 보시면요. 마리아 역시 어떻습니까?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는 불굴의 여인처럼 보입니다. 마리아도 성격이 되게 칼칼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아들이 뭔가 좀, 그죠? 이렇게 말을 하면은 어머니도 눈치를 채시고는 좀 아들의 말을 수용해야 되는데, 그 전혀 상관없이 오제 보면요. 자신의 의지를 또 다른 사람에게 표출하는,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오절에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하니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들의 말에는 상관없이 그냥 자기 뜻대로, 그죠? 아들이 뭔가 시키면은 너희들 잘 알아서 해. 좀 했으면 좋겠다. 해야 되겠다. 좀 더 강하게, 그죠? 이런 말을 하인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아들과 어머니 사이에 이 기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또 아니면은 이 동네 사람들 앞에서 체면 죽이는 아들이 무엇을 이렇게 말을 할까요? 아들 자신, 아들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어머니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이렇게 불러서 화가 나서 지금 어머니가, 마리아가 고집을 지금 피우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궁금하긴 하지만은 마리아는 그런 의도로 한 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요. 마리아는 그날, 그 순간에 아들이 아닌 메시아로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잉태할 때부터 예수에 대한 기억들을 간직하고 있는 여인입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천사의 방문과 마리아가 낳게 될 아들의 이름을 준 것, 예수라고 하여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리아에게 알려주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동들이 와서 그녀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에서 사람들의 축복받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어린 시절의 기록들을 많이 남긴 사람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누가라는,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어떤 복음서보다 더 많은 정보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2장 43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12살 정도 되었을 때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누가는 한 곳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예수님은 성전에 앉아서 이 랍비들을 말을 듣기도 하고 묻고 질문도 하고 있는 것을 부모님이 나중에 찾아서 그 현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침 이때 부모가 예수를 찾아서 뭐라고 말합니까?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이렇게 아들에게 말합니다. 자, 누가 보면서 2장 49절에 의하면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이게 아이가 할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를 잃어버린 어머니가 애타게 찾다가 드디어 찾았는데 아이가 이런 말을, 아니,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오히려 아이가 어머니를, 부모님을 뭔가 조금 꾸지람하는 그런 듯한 뉘앙스를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좀 뭔가 좀 다르죠, 그죠? 자, 이때 누가복음 2장 50절, 그 바로 밑에 절을 보시면요. 부모들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부모들은 그가 한 말을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한 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아이가, 12살 된 아이가 어떻게, 어찌하여 나를 찾으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아버지 대신, 육신의 아버지 되시고 어머니 되시는 당신들은 모르고 계셨습니까?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그 뜻이 무엇인지를 도대체가 이해를 못했다라고 성경 한 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다음 절인 누가복음 2장 5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1절에 보시면요. 어머니 마리아는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빠는 뭐
어떻게 했는지 일찍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요. 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는 성경 구절을 하나 더 애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아마도 이런 마리아였기에 마리아는요, 그냥 소홀하게 그 말을 흘려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품고 있었고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태도 때문에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이 혼인잔치, 지금 다시 혼인잔치로 돌아왔습니다. 혼인잔치에서 이 아들이 평소와는 다르게 하는 말에 유독 관심이 갔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2살에서 뭐 지금은 성인이 되어서 30살 어라운드에 나와 있는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 일을 못했는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아들이 하는 말에 뭔가가 어머니도 오랜 시간이 가면서 그 아들을 지켜봤을 것이고 예수님도 오늘 뭔가가 다르다라는 것을 느꼈겠죠. 자, 그리고 그녀는 즉각 그의 말에서 예수님이 아들이 반드시 오늘 뭔가를 나타낼 것을 믿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뭐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상상해 보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누가복음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전체를 한번 조명해 볼 때요,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 마리아가 느낀 첫째 단서가 뭐냐면 오늘 뭔가 다른 날이구나. 아들이 뭔가 다를 때 무엇을 느끼냐면 첫 번째 그렇게 느꼈던 단서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여자여라고 자신을 보통 때와는 전혀 다르게 불렀다는 것에 마리아는 뭔가 특이한 것을 감지했겠죠. 그리고 이것은 마리아를 하여금 어쩌면 그 집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하게 시켰던 이 근거가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어지는 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도 마리아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겠죠. 자, 아들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하지만은 마리아에게는 오늘은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날임을 확신하게 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자, 마리아는 아들이 12살 때 했던 말을 잘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이 날은 예수님이 더 이상 이 자신의 배에서 나온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야 하는 날이 것이죠. 이것을 직감했다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의 재치 때문에 이루어진 판단도 아닙니다. 뭐 마리아가 뭐 똑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막연한 추측도 아닙니다. 오늘 뭔가 일어날 것 같아 라는 것도 아니죠. 확실한 가운데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하인들에게 했다는 것이죠. 마음에 담아두었던 모든 말씀이 믿음으로 싹이 난 것입니다. 이게 오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12살 때부터 아이를 뭐 그 전부터 마리아는 거죠. 잉태할 때부터 천사들의 말, 목동들의 말, 그리고 성전에서 들려주었던 많은 사람들의 그 축복된 말들을 모든 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담아두었던 이 모든 말씀이 오늘 믿음으로 싹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선포를 하인들에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녀가 잉태할 때 방문한 천사가 누가복음 1장 31절과 32절에 보시면요, 뭐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생략하고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 라고 일러주었습니다. 뭐라고요? 네가 잉태한 것은 네 아들도 되지만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그럼 마리아는요, 잉태할 때부터 이 아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또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시면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 이후 예수님이 태어나자 주위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또 그들에게도 말씀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시면요,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가 목동들에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요 구주시며 너희들의 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목자들은요, 누가복음 2장 17절을 보면은 급히 달려갑니다. 예수님께서 나신 장소로 달려갔죠. 그리고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가 일러준 말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자, 그랬더니 그 말씀을 보이면요, 듣는 자들이 다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요, 누가복음 2장 19절 그 밑에 두 절 내려가시면 누가복음 2장 19절에도 마리아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어서 생각했다. 두 번의 사건이 마리아에게 이런 성경 구절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지금까지 두 번이나 보여주는 이 태도는 모든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두어서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이 하인들에게 한 말은 마리아의 믿음에 찬 선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에 찬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추측으로 일어날 테니까 미리 예비해둬. 안 돼? 아니면 그만이고. 이런 거 아닙니다. 믿음에 찬 확실한 선포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한 이 믿음은요, 분명히 들음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요? 천사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천사로부터 듣거나 사람들이 일러준 것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말씀을 들으면서 마리아에게서 발견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오늘 마리아에 한번 집중해서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한 네 가지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 속에, 우리 내 속에 불쏘시개가 될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불을 붙이려면은 뭐 불쏘시개가 조그만한 것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 속에 이 불이 붙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을 멈추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 읽으시는 분들은요, 읽기 싫으셔도 계속해서 읽으셔야만이 그 불씨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불쏘시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을 빠지지 말기 바랍니다. 주일날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요, 세 번째 되는 날은 정말로 이제 상관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불씨가 되는 말씀이 내게 떨어지면은 그것은 어떤 것으로 올 수 있습니다. 찬양을 듣는 순간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순간에, 내가 성경을 듣는 어떤지 음성으로 들릴지 그건 모릅니다. 그 불씨는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떨어지면은 무엇이 난다고요? 믿음의 선포가 내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쏘시개가 있고 그 다음에 불씨가 우리에게 떨어지면요, 용기가 생겨서 믿음의 선포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자, 불씨는 나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마리아처럼 자신을 당황스럽게 만드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또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찌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자, 마리아처럼 그때 힘들어도 수용하고 그것을 활용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용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마리아가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이 주님의 이 냉소적인 대답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거나 아들에게 시비나 걸었다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요, 마리아가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요한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적었을까요? 요한은요, 마지막 제자들이 다 죽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내 어머니가 이제는 네 어머니다. 네가 어머니 마리아를 테이크해야 된다라는 사명을 줍니다. 그리고는 그가 마리아가 죽기까지 그죠? 마리아를 잘 섬기고 그 다음에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요한계시록에서 밤모습에 유배를 가게 되죠. 뭐 이런 마리아와 요한이 어떻게 보면은 좀 1대1의 관계 속에서 그죠? 깊이 뭔가를 알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 그 어릴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뭐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을 적었다라고 이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요. 여하튼 오늘 메시지는 뭐 그런 것들을 떠나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뭐라고요? 불쏘시개가 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점점점 쌓여가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마리아는 우리에게 좋은 훈련을 배우게 하십니다. 어떤 훈련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요, 그녀가 자신에게 들려지는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두어 생각하는 습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이나 그걸 소개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그건 뭐겠습니까? 성경 암송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묵상을 말하는 것이겠죠. 말씀을 자꾸 내 되씹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표가 올해 어떤 표를 정했습니까?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다, 해다 이렇게 올해 표를 정했습니다. 자, 감사하게도 우리는 성경 1독 읽기가 두 팀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0장씩 읽는 이 팀은요, 이제 올해 1독을 마치게 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6, 7월 달 좀 쉬었다가요, 8월에 시작할 때 더 많은 분들이 조인해서 꼭 1년에 1독을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그렇다면은 6월과 7월 두 달 동안은 그럼 뭐 하겠습니까? 뭐 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요, 한번 성경 암송 팀을 우리가 만들어서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딱 두 달 정도 아니면은 뭐 짧게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죠? 또 다음에 좋은 반응이 있으면은 계속 그것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5월 달부터 조금 있다가 또 우리 암송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읽는 것으로는 말씀을 마음에 보관하기에 불충분합니다. 읽는 것은요, 그냥 읽고는 제가 나눔 시간에 꼭 나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 나눔을 하면은 몇 퍼센트가 우리 속에 남습니다. 근데 성경 암송은요, 그 나눔의 시간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암송이 있어야만 합니다. 다들 또 학기가 끝나고 조금 쉬는 시간이겠지만, 그래도 또들 바쁘시겠지만은 도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참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 이 그녀 속에 새겨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씀에 불씨가 떨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요, 그때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반드시 그것을 나타낼 것이라는 믿음이 마리아에게 생긴 것입니다. 그 믿음은 선포가 되어서 입술에서 나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속에 새겨진 약속의 말씀들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가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2장 11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는 치유자이십니다. 이 믿음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지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치유자 되신다는 그 믿음이 내 속에 새겨져 있습니까? 자, 자녀를 향해서 가족에게 치유를 선포하십시오. 나의 정신적인 연약함에 회복을 달라고 외치기 바랍니다. 또 어떤 게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버지는 풍성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 있습니까? 자, 가난함을 느낄 때, 내가 빈곤함을 느낄 때, 뭔가 부족함을 느낄 때, 논문이 풀리지 않고 지혜가 부족할 때 풍성함을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넉넉히 충족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로 오늘 이 마리아에게서 받는 이 메시지는 세 번째는요, 암송하는 훈련에 이어서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묵상이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그죠. 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난 뒤부터 사람으로부터 천사로부터 들어왔던 말은 당신의 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늘 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임을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가만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릴 때 키워오는 모습 보니까 똑같은 아들인데 아이들과 같이 넘어지기도 하고 다쳐오기도 하고 친구들과 놀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죠? 저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이가 배고프면 엄마한테 와서 찡찡거리면서 달라고 하기도 하고 넘어지면 울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는데 저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까? 늘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훈련을 통해서 이 마리아는요, 어느 날 아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낼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마리아에게 어머니라는 말 대신에 여자여라는 말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그녀는 직감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들이 드디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사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표적을 좋아해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분명히 나와 육신의 아들 사이에서 뭔가 선을 긋는구나 라는 것을 마리아는 느끼게 되는 거죠. 귀여운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장성하여서 세상의 구원자로 서게 되는구나. 이것을 마리아는요, 그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12살 때 성전에서 아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만은 그녀는 늘 마음에 새기고 의미를 생각하는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게 된 것이죠. 아들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내 자기 뱃속에서 나온 그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될 때 제일 첫 번째로 변한 사람은 마리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네 번째는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은 다음으로는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믿음이 생기면요. 우리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은 담대한 행동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 역시 이 잔치집에 가 있지만은 주인과 어떤 관계인지 잘 모릅니다. 왜 이곳에 초대받았는지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친척 관계였기 때문에 마리아도 초청되었고 예수님도 초대받았을 것이다. 뭐 이렇게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남의 집 하인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인들도 지금 엄청나게 지쳐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잔치를 하면은 여분의 음식들을 다 준비합니다. 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손님들이 오면요, 모시라는 것보다 남는 것이 낫다. 그래서 뭐 엑스트라를 좀 더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도 이 오늘 혼인 잔치집은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예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하인들도 손님을 대접하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쳐있다는 것이죠. 지금 상태가 되게 힘들어하는 상태입니다. 지쳐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자, 그런데 갑자기 필요도 없는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고 합니다. 그것도 6개의 엄청난 양의 항아리를 채우는 것은 아무리 하인들이랄지라도 힘들고 하기 싫었을 것입니다. 하인들도 마리아의 말에 자연스럽게 거절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도 충분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정결 예식은 이미 손님들이 집에 들어올 때 손을 씻는 것을 이 정결 예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자, 이미 그런데요, 이 잔치집에 온 사람들은 다 깨끗한 손을 다 씻고 지금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상태니까 또 뭐 손을 씻을 필요는 없겠지요. 더 이상 물이 아니라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포도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사정들을 뒤로 하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종들도 순종합니다. 결국 오늘 이 본문은요, 믿음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이뤄나가게 만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결국 나 자신에게 믿음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은요, 여러분,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생각에서 멈추지 않고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에 머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늘 믿음은 행동으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행동하게 우리를 만듭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또 불씨를 던집니다. 먼저 내 속에 말씀을 쌓아두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주의 말씀이 도전으로 다가올 때 믿음의 선포와 함께 용기를 내어서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말씀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읽고 암송해서 내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도전으로 다가오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저는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암송하여서 내 마음에 새겨 한마다 그것을 끄집어내서 묵상하는 믿음의 영상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도전을 주시고 말씀을 응모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장을 주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못했다면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고 또 그 말씀을 암송하여서 내 마음판에 새겨둘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님, 우리에게 말씀의 도전이 올 때 그 말씀대로 행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아버지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있는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본 기도와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제 다가오는 부활절을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소홀히 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아버지의 뜻을 더욱 찾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열심을 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물질을 축복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힘든 팬데믹 기간에도 선교 지원이 끊어지지 않고 더 많은 후원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선교지에서 애쓰는 선교사님들을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외면하지 말고 관심을 갖게 하시고 기도하며 돕는 데까지 나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역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하심이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를 도전하는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결심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